입니다. 예, 오늘 또 산행 중인데, 예, 오늘은 그좀 높은데 날씨가 좀 좋아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산이 안 보여요, 산이. 그래서 그 한참 헤매다가 처음에 온 꼬락지 속에 이렇게 해서 산이 예, 갖고 뗀데 한 2년 전에 산을 좋은 산을 모신 자리인데 여기에 지금 자산들이 좀 많이 트는데 일단 여기 지금 하나가 보입니다. 예, 주위 어디에 그 있을 거예요. 제가 산을 그 가족사를 한번 만나가지고 강원도에서 가족사 보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 2년 전에 또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런 자리에서 저 삶을 봐가지고 한 10년에서 20년 급을 놔두고 왔는데 지금 모르겠습니다. 이것은 어떤 삶인가를요. 그래도 가꾸가 굉장히 좀 실한 대도 밑에도 좀 상당히 좀 조금 빨갛습니다. 자, 이런 모습인데 아 산이 잘또 이게 안될 때가 있어요. 근데 또 이렇게 보여줍니다. 마지막에 지금 한 2시 정도 된것 같은데 또 이렇게 보여줍니다. 일단 여기 주위를 한번 잘 한번 봐보겠습니다.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이렇게 그 힘든 자리로 왔다가 다시 아닌 것 같아가지고 다시 보는데 그 산이 보입니다. 여기는 나이가 많은 삼을 모신 자리라 삼이 자 여기도 오행이 있고 이제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어리니까 제가 모시지를 않았죠. 여기는 제법 실한 삼구대 씨가 달래 저기도 있고 삼밭입니다. 예, 자 이렇게 있고 다 삼이 이렇게. 자 여기에 또 여기에도 있고요. 여기에도 삼이 지금 많이 있죠. 그때 한 50년 정도 되는 삼을 봤기 때문에 또 어린 삼들을 놔뒀기 때문에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, 삼이. 그래도 다안 빠져나가고 또 이렇게 그대로 잘 크고 있습니다. 자 이런 모습인데. 자, 여기에는, 자, 5행짜리도 많죠, 이렇게. 이렇게 많은데, 여기에는 또 삼구대가, 쫑대가 달린 삼이 있고요. 아, 여기에 또 하나가 또 쓸만한 삼이, 사구대가, 우와, 자, 이런 모습이죠. 이런 걸 하나 보려고 다니는데, 이게 그 쉬운 것은 아니에요. 쉬운 것은 아닌데, 여기를 사실을 아침에 그, 지나갔어요. 지나갔는데, 여기를 못 보고 삼을 다시 와가지고 다시 그 기억을 더듬어 가지고 오다 보니까 이렇게 삼이 들어 있습니다. 예, 행복합니다. 아 이것은 제법 좀 실한 사고대입니다. 야 반갑습니다. 자 이런 모습이죠. 오늘 또 우리 또그 구독자 또 회원분이 한 분도 오셔가지고 그좀 하나 좀 보려고 아주 아주 힘들게 봤는데 또 이렇게 그 마지막에 또 이렇게 보여줍니다. 행복합니다. 여기는 그 나이백이 삼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다 거의 다 소생입니다. 아 이런 모습입니다. 자 여기도 있고 자 오행들이 즐비합니다. 그러니까 이게 그때 그 나이 먹은 그 삼이 이렇게 다 이렇게 씨를 퍼뜨리고 이렇게 한 겁니다. 자 저렇게 다 우와 완전히 삼밭이죠. 자 이런 모습입니다. 자 행복합니다. 정말로 행복합니다. 예. 또 이렇게 보여주니까 너무 행복한 도백입니다. 또, 그, 주변을 보겠습니다. 지금은 그, 잣나무가 엄청 큰 나무인데, 자, 그 잣나무 잎이 이렇게, 지금 하얗게 보이시죠? 예, 자, 이런 모습인데, 지금 다 그래요, 이렇게. 근데, 여기 지금 그 영상 함께가 좀 몽삭해서, 예, 지금 이런 모습인데, 자, 한번 저 위에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. 우와. 잣나무가 진귀한 나무입니다. 자세가 안 나와가지고, 자, 이런 모습입니다. 자, 이렇게 잘 나올랑가 모르겠습니다. 이렇게 순이 지금 노래요. 이렇게. 우와, 정말로 자연이 경이롭습니다. 지금 이 영상이 잘안 나올 거예요. 하지만 여기를 보면은 이렇게 잎이, 자, 다 이렇게 지금 이 변이종입니다. 잣나무에서 순이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하얀색보다도 지금은 약간 아이보리 색으로 이렇게 좀 들어 있습니다. 자, 이런 모습인데 여기는 지금 아주 분위기가 아주 화려한데 여기 지금 자세가 장소가 좀그 절벽이라 자, 이런 모습입니다. 우와 정말로 행복합니다. 자, 이런 모습입니다. 이렇게 해서 그 위를 좀 당겨가지고 이렇게 부러지지 않게 이렇게 보고 있는데. 자, 이런 모습입니다. 우와, 정말로 화려하죠? 이렇게 나와가지고, 약간,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은, 그,
이렇게 녹이 차지 않을까 하는 그런 품종같이 보입니다. 예, 이 침엽수림에서 이 변이종이 굉장히 귀한데, 또 이렇게 제가 한 4월달인가 5월달인가 그때도 작은 나무를 봤는데, 이건 좀 상당히 좀 큰 나무잖아요. 지금 이렇게 보면은. 야, 이런 모습입니다. 조금 그 위에 영상이 잘 안 나와가지고, 주변을 좀 잘 크게 덩굴들 좀 정리해주고, 또 이렇게 영상을 담습니다. 자, 이런 모습입니다. 세력이 상당히 좋은 잣나무입니다. 우와, 정말로 이쁩니다. 예, 또 주변을 보겠습니다. 예, 하단길을 접어들었는데, 이 생강나무가, 이렇게 입이 무늬가 잘 먹었습니다. 자, 이런 모습이죠. 제가 또, 이런 약초에도 관심이 많지만, 또 이렇게 나무 종류 특히 이런 거에서 이 변이를 일으킨 품종이 저우고 조우를 할 때 그 행복은 이를 바랄 수가 없습니다. 또 오늘 또 하나 이렇게 멋진 가지에서 파생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온 생강나무인데 또 이렇게 분위기가 먹었습니다. 정말로 행복합니다. 오늘 구강자리에서 또 멋진 나무를 보고 행복한 토백이입니다. 예, 또 다음에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고 감사합니다.